감사한 추천 과제입니다. 어머니, 저기 검색 업체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고 통화하겠네요. 네. 오늘 소개 추천 과제는 어떤 과제일까요? 오늘 소개 추천 과제는 지자체 보조금 과제입니다. 2017년도 지벤처 디자인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네. 10월 13일까지고요. 네. 조끼입니다. 조끼. 네. 네. 기업이 기존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한 신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판매 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제품을 선발해서 제품의 생산, 금형 제작 비용 및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판매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네, 경기도 과제죠. 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 소요 비용 및 총 소요 비용의 80% 이내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과제고요. 연계 판매 지원은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온라인 쇼핑몰 등의 플랫폼 등에서 판매를 지원해 주는 건데 월별 운영비용의 기용을 기업별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과제입니다. 네. 경기도 과제고요. 네. 네, 다음 과제는요. 경기도는 또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소공인, 예. 10인,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소공인이 제품 품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신청 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추가로 모집하고 9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생산 제품의 품질 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안전한 식품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공인 제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네. 총 최대 200만원까지네요.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성남시에 있는 음식 식품 소공인이니까 안양은 안되네요. 아쉽게도. 네. 자가품질검사나 유해물질검사, 영양성분검사 등을 하는데 비용하는 들어간 비용을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200만원이 넘는 돈은 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분석, 미생물 분석, 유기분석, 물성분석, 영양성분분석 등을 하는데요. 이게 안양에서 하는 거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죠? 성남에서 하는 겁니다. 네. 성남을 이사 가세요. 네. 안양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럼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안양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안양은 안양시 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30분만 해야 하는데 벌써 1시간이 채워버렸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겁니다. 네. 오늘밤에 또 코칭할 것도 있죠. 감수를 받아야 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100개. 오, 대박. 대박. 와우, 100개.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잠깐, 더 없으시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에 봬요. 네. 다음주에 또 봬요. 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끝. 끝.